네, 안녕하세요. 루미르 대표 박지한입니다. 아까 신현상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전 아직 4학년 학생이고요. 뭐 생긴 거와 다르게 아직 20대고요. 근데 창업을 한지 아직 1년여 기간이 됐는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소셜벤처는 이렇다라고 하기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위주로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일단 사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루미르가요. 빛을 의미하는 루미아, 세상을 의미하는 미르의 합성어로 세상을 밝혀보자는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이 루미르라는 뜻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하도 그 미르의 의미가 좀안 좋게 또 들리다 보니까 요즘은 설명을 잘안 하는데요. 하여튼 네,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이제 뭐그 개발 배경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전에도 이런 사회적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아닌데요. 저도 학교 어떤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고민해 봤었고요. 그 제품이 바로 이런 건데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체 주기가 되게 짧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뭐 액정이 깨지거나 그러면 교체할 당시였고요. 그때 뭐 갤럭시 S2나 아이폰 3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려지는 스마트폰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세계적인 그 제조 업체들이 개발 업체들이 만든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을 단순히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버린다는 게좀 아까웠고 이런 걸좀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폐 스마트폰이 되게 많이 나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전 주변 사례에 있어서 이제 삼촌이 그런 농사 일 같은 걸 하셨는데 그 서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게 됐어요. 농촌 서리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화 속에 보면 아, 뭐 동화 속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글 속에서 보면 되게 순박하고 어린 아이들이 수박 한통 훔치고 이런 개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뭐 인삼 한 빠뜨기를 훔쳐가고 하면 2, 3천만 원의 피해가 있고 이런 되게 큰 피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CCTV를 잘 설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CCTV 설치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그 논밭 한가운데까지 전기를 끌어쓰고 전신주를 연결하고 그런 비용들이 너무나 비싼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저전력으로 잘 설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태양광이나 폐스마트폰, 액정이 깨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 카메라를 잘 활용해서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를 조금 태양광 활용한 걸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저는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연히 교내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던 거고요. 이런 조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계속 갖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또. 그러다가 저는 인도 여행을 갔었고요. 인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놀러 갔던 거고요. 놀러 갔었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를 먹고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정전이 너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잘 일어나는 문제였으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아뭐 그렇게 눈에 와닿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정전이 그들한테 너무나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빛 부족에 대해서 정전에 대해서 대체품으로서 이제 등유램프나 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0%를 기름값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등유램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도 되게 안 좋아서 담배 40개피를 매일 피우는 것과 동일할 만큼 호흡기도 너무나 안 좋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그렇게 바로 촛불램프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와서 그 정전시 제품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전구에다 꽂는 건데 평상시에 저희가 불을 켰을 때 충전을 해놨다가 정전이 났을 때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제 불을 켜줄 수 있는 그런 비상전원 장치죠. 그런 거를 만들었었어요. 물론 여기까지도 계속 이제 창업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공대생으로서 그냥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겠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하진 않았고요. 단순히 제품 개발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애니메이션인데 저희 평상시에 전구랑 원래 이게 컨버터가 있는데 이 사이에 그냥 저희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충전해놨다가 정전 나면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불이 켜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고 생각, 뭐 어려운 건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게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싶어서 스위치를 끈 거랑 그 다음에 정전이 나서 그 전기가 안 들어온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고 싶어서 스위치를 끈 거를 불이 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센서를 만들어야 되고 했었는데 여기서 공대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실 학부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찾아갔고요.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계셔서도 그렇긴 한데 물론 이론적으로 하고 구현도 해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상용화랑은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초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발자를 찾아다녔고요. 그 개발자를 찾아다니면서 조금 배웠던 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이제 제품을 CF 수준이 아니라 이제 조금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갔던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힘드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하면서 조금씩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좀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교내 프로그램 통해서 상금을 받았는데요. 팀 프로세스 해보시면 아시지만 결국 한두 명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금이 한 200만 원 됐는데 나누자니 그렇게 막큰 돈은 아니고 술값으로 다쓸것 같고 또 제가 혼자 각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박람회에다가 그냥 궁금해서 이게 어떨지 궁금해서 그냥 박람회 비용을 그냥 신청을 했었어요. 이 모든 비용을 내고 근데 박람회에서 되게 좋은 반응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첫날에 구매양서 없냐 뭐 이거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바이어들이 이제 찾아오게 됐고 첫날 같은 경우에 너희 얼마 나한테 얼마 줄수 있냐 그럼 시장 가격 얼마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만 원에 줄 테니까 너희 한 12,000원에 팔아라. 원래 그러면 안 되고 보통 시장 가격이 한 3, 4배 정도 뛰는데 그런 개념 전혀 없으니까 어떤 바이어분들은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유통 과정 이렇다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사업에 대한 현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매 양서들을 첫날에 이제 어떤 바이어분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구매 양서 같은 거 없냐, 너희. 그래서 다음날부터 프린트에 가서 봤는데 이 자료가 되게 저희한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이후에 창업 때를 계속 나갔었는데요. 창업 때 무엇보다 좋은 컨텐츠가 이거였었어요. 왜냐면 신사임분들이 뭐 스토리도 좋고 제품 좋고 가능성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누가 사겠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사위원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 2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그냥 박람회에 던졌던 돈이 되게 크게 돌아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도 이제 창업이 안 하는 쪽이 좀 컸어요. 지금까지 이때까지도. 근데 그 대회 중 하나가
해외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기와 관련된 아이템을 조금 더 견문을 넓혀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때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IoT 좀 제품이 많았는데 대부분 애들이 영국 가고 그 다음에 미국 가고 하는데 저는 어려운 정전 문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도 선진국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빈민가에 가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진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전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기 되게 어려운 제품이에요. 가격대도 실제로 높아졌고 그 다음에 주로 구매 예약사들이 호텔이나 어떤 잘 살지만 한 번씩 정전하는 거 대비해서 쓰려고 하는 그 유통업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NGO 통해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기존의 빚부족 문제 누구나 많이 아는 거고 솔루션도 많을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가장 많이 보급됐고 알려져 있는 게 태양광 램프예요. 낮에 충전했다가 밤에 불을 켜는 개념이죠. 근데 저희가 갔던 그 NGO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많이 부러져 있었는데 태양광 램프가 장난감처럼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버려져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지가 수명이 있는 거죠. 1년 정도. 그리고 근데 그거를 보급을 했을 때 누군가 교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밖에다가 충전하는 개념인데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스위치나 이런 데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근데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그 비가 자주 내리고 하니까 어떨 때는 충전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충전이 안 되고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날씨나 이런 배터리 문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초나 등류나 그 사람이 쓰는 걸로 가지고 개선을 해야겠다.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 등류 램프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현지 조사나 NGO 통해서 들어갔을 때 여기 보통 뭐 음료수병이나 이런 캔에다가 많이 오일을 넣고 그 위에다 불을 붙여서 쓰는 건데요. 등류 램프 되게 어두워요. 이게 실제 써보면 그렇게 너무 어둡고 되게 매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도국형 제품인데요. 개도국형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원리 자체가 알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열전 개념이라고 있어요. 원래 열을 전기로 바꾸는 그런 개념은 있는 거거든요. 주로 우주군사 쪽으로 많이 써요. 특히 뭐 우주선이 탐사를 하러 갈 때 태양계 주변에서는 뭐 태양광 패널로 타면 되지만 그 이후로 멀리 갈 때는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핵분열하면서 그 열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보통 많이 써요. 열. 그리고 미사일에서 많이 쓰이고. 근데 주로 소셜적으로는 거의 소셜적으로는 쓰이진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촛불의 등류나 촛불의 촛불의 열을 가지고 변환시켜서 LED를 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촛불이나 등유불은 90%가 열로 버려져요. 10%만 빛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서 상단으로 켜는 건데 따로 별도의 배터리도 없고 날씨에 대한 제약도 없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쓰는 연료로 그대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덜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주 지금 테스트 지역이 계속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는 그 폐식용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음식을 되게 많이 튀겨 먹는데요. 그 식용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계속 구조는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등류 램프보다 더 나은 점은 저희는 작은 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등류보다도 등류를 쓴다 했을 때 그중 등류보다도 한 20%만 있으면 되고요. 밝기도 한 2.5배 정도 더 밝습니다. 그냥 기존 등류 램프 썼을 때보다. 그리고 이 초라는 게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이제 에너지가 전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LED가 깜빡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품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제품을 내놨었어요. 뭐 저희도 비즈니스 모델 많이 고민해봤었어요. 그 소셜벤처가 되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쉽진 않잖아요. 왜 탐스나 이런 데 원플로원을 많이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제조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물류비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한 예로 저희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라칸주라는 타오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닐라 시내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배송하는 비용이랑 뉴욕에 하는 비용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만들더라도 그 배송을 누가 할 것이며 누가 거기까지 주느냐 했을 때 정말 풀어내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했던 방식은 이 내부 구조는 거의 동일해요. 내부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좀 디자인이나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선진국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고 개도국에서는 그 빛 밝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그 사람들 싸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현지 조립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램프 같은 경우 지금 한 15불 정도 하거든요. 개도국형 제품은. 그래서 저희가 현지 그 파이낸셜이랑 해서 2.5불씩 6개월씩 분할 상납하는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 컨셉은 이거예요. 그냥 선진국형 제품 같은 경우에 초를 놔두면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초를 놔두면 이제 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초 하나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밝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년 말에 뭐 루미를 12월에 시작을 했고 15년 초에는 그 아까 전 그 전원 장치 그걸 좀 하다가 이제 15년 한 2분기부터 이제 촛불 램프를 개발을 해서 올 초에 킥스타터를 했었고요.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한 달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56개국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후원을 해줬고요. 저도 킥스타터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혹시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그 이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바이어분들이 왔던 그 매출이 훨씬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 저는 아까 전 중요한 얘기를 생각 안 하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좋아하시길래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킥스타터를 미국 법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법인은 한국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대리인 통해서. 근데 문제는 통장이던데 통장을 그냥 전 미국 가면 만들 수 있는지 알고 그냥 미국 갔었고요. 미국 갔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 뉴욕이 유명하니까 뉴욕 갔었고요. 뉴욕을 갔는데 뭐 은행들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저희 그냥 여행자 비자로 왔으니까 뭐 안 내주더라고요. 그 통장을. 그래서 한 7-8군데 빠꾸 당하고 그냥 밀려 나가다 보니까 옆에 뉴저지까지 가가지고 어떤 시골 은행에 가서 체이스 은행 가서 아 우리 이런 제품 하는 거고 꼭 킥스타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너가 드럭스토어 가서 그 서류를 그 임대차 그런 것들 한 개 사와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집에 내가 제가 그 임대를 한 것처럼 창고를 써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장이 나오게 되고 킥스타트를 좀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 찾아뵙고 싶긴 하네요. 제가 어디 은행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아무 때나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저희가 이제 한 달여 기간 동안 400개 넘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게 보도됐었어요. 특히 뭐 빌테지 같은 경우 일간지 1면에서 났었고요. 아마 루미르는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찬사도 보내주셨고 ABC 뉴스라든지 CCTV라든지 다양한 매체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인 방식대로 제품을 출시하고 어디 알렸더라면 전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킥스타터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저희가 문제가 생겼었던 게 저희 제품이 원래는 이렇게 받침대가 없었어요. 받침대가 없었는데 그 크라우드펀딩 하면서 백커들이 그 밑에 받침대를 추가해달라. 촛농이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그 개발 과정에서 그걸 추가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킥스타터 전에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킥스타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추가가 된 거죠. 이거를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고 한 3일, 4일만 해보고 배송을 했었는데
이걸 녹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게 소재를 잘못 선택을 해서 이 독사열 때문에 이게 크레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 한두 건 정도 발생했었어가지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전부 다 리콜했었어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왜냐면 이걸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시작으로 계속 조명 램프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량 리콜을 했고, 이게 추후에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게 홍콩에 되게 큰 유통 채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원이 저희 제품을 샀대요. 근데 자기 이제 구매 총괄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우리 그 체인점 뭐 백화점 통해서 한번 유통시켜 보자.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해주더니 보니까 아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저희가 최근 이제 그 유통 채널 통해서 이제 그 판매가 되게 됐는데요. 이러한 이제 신뢰도가 스타트업이지만 지킬 수 있었던 게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좋았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이 연료를 절감하는 비용 중 일부를 매달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게 많이 벌지는 않는데요. 그 버는 돈도 계속 그 필드 테스트, 개도국 가서 필드 테스트하는 비용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엊그제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지금도 아직 캄보디아에 있는 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보다도 오히려 그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정말 커뮤니티가 커요. 적정 기술 커뮤니티도 너무나 크고 거기 모임들 보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커뮤니티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1년씩, 2년씩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고 그냥 재미있는 마케팅하기 좋은 아이템이 끝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창업, 수상 같은 경우는 자랑보다는 제가 좀그 창업 대회를 많이 해봤고 또그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창업 대회를 한 8개월 동안만 했던 창업 대회들이었어요. 그냥 12개 정도 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상금을 이제 뭐몇억 정도 받았었는데요. 창업 대회로만. 그 창업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이었고 누구 앞에서 말한 것도 너무나 부끄러워했었어요. 처음에 저 캠퍼스 CEO라는 걸 처음에 했었는데 한 신사위원 세네 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선 어디에 둬야 될지, 말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외웠던 대본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기억이 안 나고 하얘지고. 그랬는데 창업 대회를 한몇 개월 동안에 계속 하다 보니까 다음 날 대회면 그냥 가면서 몇 분짜리인지만 확인하고 가는 거죠. 아, 7분짜리구나, 10분짜리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어떻게 멘트해야 되지? 뭔가 제가 창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대회가 맹점이 되게 큰게 사실 그렇게 모든 걸 심사위원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제품을 본인이 컨텐츠 준걸 가지고 짜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시드머니를 창업 대회 사금으로 마련한 건 되게 좋은데 여기에 매몰되지는 않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준비하면 1,000만 원 주고 조금만 준비하면 뭐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대회 하나 안쓴게 있는데 떨어진 대회인데 GSBC라고 이제 그 글로벌 소셜벤처 대회를 나갔었어요. 아시아 대표로 해서.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배웠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상을 받았던 대회들보다 떨어진 대회에서 되게 조금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대회가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각국에서 모였던 소셜벤처 대표들이. 근데 저희 발표만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시장 이렇고요. 13억 인구가 있고 우리는 이 램프가 뭐 몇십만 개 되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50개 가정이 있는 마을이 있는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거죠. 저희는 뭔가 가정, 너무 큰 개념 이런 것들만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작더라도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회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현지에 가 있고, 저희가 주 타깃이 이제 동남아시아다 보니까 현지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런 것들 시간에 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아예 방향을 다르게 잡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정말 다양한 몰, 일단은 저희가 램프 쪽이니까 뭐 정말 다양한 몰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제 가격을 조사하고 경쟁 제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 많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갖추어진 몰이 아니더라도 우리로 치면 뭐 종로 같은 데 있잖아요. 조금 허름한 이런 가게들도 제품 설명하면서 어떻냐, 가격 경쟁력은 어떻냐, 통하겠냐 이런 것들도 많이 조사를 했었고요. 되게 경치 좋죠. 저희도 이런 데 계속 이제 정글까지도 계속 들어갔었어요. 배 타고 들어가고 정글 타고 들어가서 여기나 거의 이제 그 지역의 백화점 같은 데예요. 그래서 되게 허름해 보이지만 이런 데 가서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십 곳들을 계속 다닌 거죠. 뭐 이 섬도 가고 저 섬도 가고. 그런데 가면 이렇게 이제 등유를 많이 팔아요. 케르신. 그래서 이제 보통 1리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어서 파는 건데요. 그래서 가정들 방문해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등유 램프를. 그래서 뭐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겠냐. 우리 제품을 보여주면서 구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밝기는 적당하냐, 가격은 이러면 괜찮겠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왔고요. 네, 뭐 상점 주인도 물어보고, 상점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길거리 애들 초등학생들 잡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더 지금 제품을 개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창업을 하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창업이 이게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할 것들 너무 많이 해봤고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까지 계속 이제 인도네시아 여기 있던데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가 이제 온 거고, 또 이어서 바로 이번 달에도 제 사우디에 이제 포럼을 갔었어요. 에너지 그 이 사회적 문제 해결 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는 발표인 줄 알고 이제 키노트에다가 이제 가서 읽으면 된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토론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영어 토론으로. 근데 그 참석자분들이 이제 저희 토론이 세 명이었는데 시스코 회장이 있었고 그 사우디 공주가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게 뭐죠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 예, 네, 말도 울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또 영어도 못 하겠고. 근데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은 끝났는데 그 경험들이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보고, 왜냐면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한 명이 직원을 데리고 갔어요. 여자 직원분을. 근데 그것도 좀 에러였던 게 남녀 동석이 되게 힘들더라고. 사우디가 같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속 혼자 노출이 됐는데,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은 분들을 조금 만나볼 수 있었어요. 거기 그라민은행 재단의 그 야누스 총장 유누스 분이어도 한 1시간 정도 저희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고요. 뭐 이 분야의 각 분야의 되게 유명한 분들이랑 사업 모델, 근데 공통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부가 아니고 비즈니스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소셜벤처들이 뜨고 있으니까 계속 뭐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만나본 그런 어떤
그 분들이랑 다시 이제 콜라보라고 제품도 같이 한번 출시하기로 했고,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런 소셜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자리를 참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또 창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셜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예요. 저가형 제품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원가에 계속 이제 보급 사업을 하고, 내년 초에는 계속 선진국형 램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브랜드로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것 같아요.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처럼 더 학교도 마치고 좀더 성공적인 모델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우선 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힘든데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가 했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원래는 디자인을 했었어가지고 디자인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 원래 램프 디자인이 그 컨셉이 등대를 형상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바다에 하나의 지표 같은 그런 이상형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뭐 천성대 닮았다, 뭐 펭귄 닮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원래는 등대를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걸 금형화시키고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할줄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만 이제 외주로 맡긴 거고요. 경제금융학과 하영목입니다. 아까 그 제품 아래에 있는 초가 네네. 조그만 초던데 네. 그것도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품인 건가요? 아, 네. 보통 뭐 저희 것을 살 필요는 없고요. 보통 티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케아 같은 데 가도 한 100개에 3,900원? 그리고 뭐 다이소에 가도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일반적인 초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그걸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아, 네.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지역을 보고 초를 많이 쓰길래 초를 가지고 램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초를 가지고 선진국에 팔고 계곡에 팔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등유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초 램프는 지금 개도국에서는 하진 않아요. 그냥 선진국형 램프로만 판매를 하고요. 오일 램프는 개도국에서만 하고요. 지금 스타터 멤버는 저랑 한명더 있고요. 그한명더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 후배고요. 두 명에서 시작을 했고, 거의 두명 그리고 뭐 주변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상금들이나 이런 돈들이 있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다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전부 다 그냥 월급 주면서 채용을 했던 케이스고요. 네. 제가 보신 그 아까 스티커 있으시다고 네. 그러셨는데 그 스티커는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직접 본인이 직접 하셨던 초 흔들림 정도 감지하는 거 네. 직접 네, 뭐 회로를 죄송해요. 목이 갈라져. 네, 그 앞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이제 배터리 장치 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개발자 만나서 다녔던 것도 있고, 또 혼자 그 LED 조금만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 회로는 개발했는데 뭐 회로 설계를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건 아니고, 이런 안정화하는 방식이 형광등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한 거죠. 여기다 쓸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했었고요. 경영학과 황주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원래 등유 램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고 그러니까 싸니까 그다음 도장이 잘안 나니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등유를 좀 적게 쓴다 하더라도 아까 저 문과여서 이거 아니기 때문에 아까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안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있었을 때좀 고장 이런 게 일반 등유 램프보다 쉽게 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랑 가격도 아까 그 사람들이 좀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쉽게 고장 나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전자기기 같은 게좀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가 전원이 들어가면서 많이 고장 나거든요. 배터리나 외부 컨센트나.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 전원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뭐 얼마까지 쓸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상되는 거는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수치로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요. 등유를 쓰는 개념이 어떠냐면 저희가 이 제품이 최종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요. 개솔린에서 전기 자동차 사이에 하이브리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중간 매개체 역할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아예 안 쓰고 정말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는 건 맞지만 그게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물며 전기 자동차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국 같은 게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매달 그 사람들이 한 6불, 5, 6불 정도 이제 램프를 만약에 그 연료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를 사용함으로써 한 3, 4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줄인 비용 중 일부를 이제 매달 갚아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우리 걸 삼으로써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저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1년짜리 제품 10불 주고 살래, 2년짜리 제품 12불 주고 살래 하면 당연히 2년짜리 제품 12불 주고 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먼걸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살때 써야 되고 고장나면 다시 사면 되지. 이런 것들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제 녹화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런 소셜벤처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어떤 게좀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회사까지 설립을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왜 회사를 하게 됐는지는 돌이켜 봤을 때 앞에서는 그런 누군가 도움이 되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현장에 가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사례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이 되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화 시키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의 손에 갈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것 같아요. 거기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신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어느 나라들을 가셨나요? 많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 많은 나라를 간건 아니고요. 그 필리핀이랑 캄보디아랑 인도네시아를 갔고 브루나이도 잠깐 갔었어요. 네. 거기 이제 갔던 나라들 중에 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가장 처음 갔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 필리핀이었는데 저희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품 이런 거에 하고 제품을 써보라고 나눠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그 동네 그냥 구경하려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털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뭐 책도 한번 읽어보고 있고 그렇게 뭔가 첫날 졌기 때문에 써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실생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제조업을 하면 양산이 딱 됐을 때그 느낌이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기억에 남았던 게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었어요. 소셜벤처라는 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그 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준다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들이 네. 어떤 소셜벤처라는 또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건 어떻게 좀 어려우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은 자료들이 저희가 뭐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고 그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벌면 이 사람들이 뭐 음식값 내고 물값 내고 하고 남은 돈을 쓸것 같은데 그럼 월 지출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8만 원 번다는 사람들 집에 TV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발전기도 있어요. 근데 TV도 물어보면 한 2, 30만 원 하고 발전기도 30만 원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냐니까 자기 뭐 논밭 뭐 자기 이제 논이 있으면 그걸 팔아고 샀다 아니면 옆에 이제 누가 집을 짓는데 그때 집 지을 때 이제 참여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축의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쓰고 뭐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갈때 아니라 한 번에 큰 돈이 생기면 뭐 사는 거고 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 8만 원 버는데 20만짜리도 사니까 저희 제품 당연히 살 수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8만 원 버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논이나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뭐 더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시장을 조사를 해야 될지 소득 수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개도국이 정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소득의 개념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더더욱 시장에서 나가서 팔아보고 네. 직접 방문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하면서 네. 사업을 하시면서 되게 좀 후회되는 경우들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지금 이러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유명한 그 많이 있었죠. 그 조금 성급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형을 전 처음에 한국에서 다 했었어요. 근데 금형 비용만 비교해보고 양산이나 조립 이런 거 비용을 비교를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다시 심천에 중국 가가지고 다시 금형을 파야 되고 이런 것들 비용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루미르 저가형 램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요. 루미르 C가 모델이 두 개 있어요. 주변을 은은하게 밝히는 게 있고 한 곳을 모아서 밝히는 게 원래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이 무드램프 선진국에 팔고 이 한 곳을 밝히는 게 개도국에 팔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은 시장 조사를 하고 만든 게 아니라 필리핀 한 지역이 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초를 갖고 만들었는데 이런 연료에 다른 연료에 대한 걸 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좀 더 깊게 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가 좀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고 좀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그죠 힘들죠 그 네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조금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파가 갈리는 게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괜히 중재를 하면 편가르게 더 돼버리는 것 같았고 근데 그런 건 해서 초반에 문제가 되는 명확하게 보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항상 누구를 뒷담을 한다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조금 내보냈던 것 같아요. 따로 불러서 네 그러니까 뭐 너 태고야 이런 건 아니고 이래 이래서 같이 하기 어렵지 않겠냐 잘 설득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사회 경험 안 해봤고 또 나이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말할 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뭐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양산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힘들지만 또 판매하고 제일 힘든 거는 결국 같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특히 이제 힘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또 작을 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한 10명, 20명이 시작을 했다가 이게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제 막 그렇게 되잖아요.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때 한 4, 50명 될 때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10명, 20명일 때는 다 뭐 형 막 그러면서 형 뭐 오빠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되게 친한 어떤 그냥 느낌들. 그래서 같이 뭐 일 끝나면 으쌰으쌰 하고 또 뭐 같이 술 먹으러 가가지고 문제 있으면 뭐 같이 막 술 먹어서 풀고 막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게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그러면은 조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고 체계를 갖춘다는 건 위계 질서가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생기는 거고 더 낮은 사람이 생기고 보고 체계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말로 그냥 형 하고서 그냥 했던 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처음에 이제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조직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 아마 이제 회사도 루미르도 지금은 몇 명이죠? 아, 저희 지금 많지는 않고요. 지금은 9명. 9명. 네. 9명, 10명 이제 그럴 때랑 또 이제 20명이 되고 30명이 될 때.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좀 고민을 좀 하시면서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 문화라는 걸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네. 근데 대표님으로서는 또 이제 어떤 그 지향하는 어떤 조직 문화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조직을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어쩔 수 없이 계급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저는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 배치할 때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방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아예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 벽을 만들면 파티션이나 아니면 그 또 문을 딱 들어가서 제 사무실 있으면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좀 수평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학기 때도 여러 벤처 사업가들을 이제 모시고서는 얘기를 네. 들었었는데 다 지향하는 게 약간씩 다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하면 뭐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네. 사람은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답은 좀 없는 어차피 그니까 본인과 그 동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우리 학생들도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려고 이제 한 거고 자,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좀 있으면은 1학기 때 그 동영상 링크가 다 있으니까 뭐 한번 좀 보시면서 각자 내가 나중에 어떤 대표가 되면은 어떤 모습의 회사를 좀 만들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또 주위 사람들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대표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좀 되게 낙심이 됐던 때는 어떤 때가 좀 낙심이 되셨어요? 낙심. 낙심. 그 낙심은 따로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항상 저는 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지역이 안 맞으면 그 여기에다가 뭐 제품이 안 맞으면 다른 데 찾으면 되지 좀 개선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유통 채널 하시는 분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저희는 따뜻한 의미고 감성적으로 이런 램프를 만들고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얘기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제품 자체 본질만으로도 팔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 조금 그 뒤로는 이제 루미르 C라는 그 촛불 램프를 뭐 매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매장은 스토리를 없이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냥 특히 오프라인 같은 데는 그렇게 팔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를 계속 제가 말하게 되면 되게 구구절절해지고 사주세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품 본질만으로 팔리는 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저희가 루미르 S라고 다음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품 자체 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스토리나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것만으로도 공략할 수 있을 만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호출벤처가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미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만으로도 팔려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들은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손수건을 공장에서 정말 고가를 뭐 정말 품질 좋게 많이 찍어내게 만들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누가 만든다 해서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본질만의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SVCA 대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거기 나가서도 대상 받으셨었죠. 거기서. 네네. 대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좀 재밌게 들었던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 버클리에서 하는 그 대회에 네. 아시아 대표로 나가신 거잖아요. 네네. 나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좀
냉정한 조언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피드백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대회 조금을 말씀드리면 대회가 저희랑 되게 다른 게 저희는 대회는 하루잖아요. 다들 긴장해 있고 옆에 경쟁자들이랑 얘기를 전혀 안 해요. 내 차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발표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그 버클리에서 했던 대회는 2박 3일인가 3박 4일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3일 동안은 놀아요, 같이. 술 먹고 놀고 그 참가자들이랑. 근데 그러면 대회 직전이니까 숙소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파티에 심사위원분들도 오세요. 근데 본인이 심사위원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내가 앞에서 피치할 때는 뭐 5분, 10분밖에 나를 소개할 자리가 없지만 이거는 넌지시 얼마든지 내가 왜 했고 난 어떤 사람이고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너무 가상과 뭔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해오질 않았나. 내가 지금 정말 작은 스타트업인데 몇만 명이 삶을 바꾸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50개 작은 마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는 뭐 이번 자기는 뭐 과테말라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빚부족 문제가 뭐 몇 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게 조금 현실적인 것 정말 작더라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3년도 GSVC 대회랑 2014년도 GSVC 대회를 저는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SVC 대회 우승팀들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멘토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팀들을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심사하는 것들 보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 해봤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어떤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네. 뭐 굉장히 작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이런 프로토타입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문제점을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어떤 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결국은 이제 안 해본 사람은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 잠깐 여행 가고 잠깐 필리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행을 갔다 온 수준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참 그 실리콘밸리의 린 스타트업 개념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해봤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 거기서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만나서 사귀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 수상팀들이랑도 뭐 이제 연락을 하게 지내고 또 한 팀은 홍콩 팀 그 SBC에서 같이 했던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콩 갔을 때도 따로 만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좀 오랫동안 지나서 이제는 그런데 그 한 6개월 이럴 때까지는 계속 연락을 잘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GSVC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 UC 버클리에서 한 2000년도쯤에 MBA 학생들 몇 명이서 그냥 지들끼리 한 거거든요. 국내 대회를 했는데 얘들은 무조건 글로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네끼리 이제 하는 것도 글로벌 소셜 벤치 컴피티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회 대회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스탠포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버클리 옆에 해서 스탠포드를 같이 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동부에 뭐 콜롬비아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 40여 개국에서 600팀이 참석하는 정말 글로벌 대회가 돼버려가지고 15년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누구를 상을 주고 그런 거를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모인 굉장히 우수한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동남아에서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소셜 이노베이터들을 같이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들끼리 교류하게 해주고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또 선후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대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대회인 것 같고요. 네, 대회보다는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서로 그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회 끝나고도 누구는 승자가 갈리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도
서로 더 그날 마치고도 같이 이제 술, 뭐 술도 먹고 얘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았어요. 한국 대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산 부족. 예산 부족이라면 사실 또 마인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좀 저조차도 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좀 네. 바꾸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후에 루미르 또 10년 후에 루미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어떤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5년, 10년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분명히 뭐 촛불 램프로 뭐 잘 안 될 거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게 딱 3년 차 됐을 때 루미르가 어떤 회사다, 어떤 지향점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그냥 그때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주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3년 딱 됐을 때 그냥 그냥 조명 브랜드, 그냥 전구나 이런 거 파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백화점이나 이런 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조명 브랜드, 한 4, 5만 원대 팔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저가형 램프가 실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그때까지는 아마 한 나라 한 지역에 정말 확실하게 이제 그 사례를 보여주면 3년 그 이후에는 그 사례를 보고 다른 데 제품들이 퍼져나갈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욕심을 내 가지고 이 지역도 해보고 싶고 저 지역도 해보고 그렇게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정말 성공만 시키면 그거 퍼져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 소문들이 너무나 빨리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얘기하셨던 게 NGO랑 같이 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가지고 네. 유통을 좀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네. 협력을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NGO 같은 경우에도 킥스타터를 할 때 공개적으로 밑에다가 NGO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때 연락을 받았던 NGO들이랑 지금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NGO들이 그런 NGO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너무나 커요. 어떨 때는 똑같이 뭐 15% 뭐 10% 이렇게 매기다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NGO들은 다 무관세로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또 특히 한국 NGO인데 해외 나가 있는 NGO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잘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물건 보낼 때 저희 것도 같이 좀 합쳐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고요. 아까 킥스타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창업을 하면은 그런 크라우드펀딩 지난주에는 우리 와디즈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글로벌하게 가려면 또 이 킥스타터가 사실 또 약간 꿈의 무대잖아요.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공을 이제 하신 건데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거기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또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런 어떤 좀 성공적인 펀딩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킥스타터를 하게 된 이유는 제품이 한국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를 많이 쓰는 뭐 자켄드리아 많이 쓰지만 킬라이트를 많이 쓰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킥스타터랑 인디고고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킥스타터를 선택한 이유는 램프류를 1위부터 10위까지 했을 때 펀딩 금액이 킥스타터 쪽이 더 많아서 킥스타터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거는 그게 킥스타터가 이렇게 금액이 기간 따라 짜라락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 올라가고 막판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중간에 그렇게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뭐 4, 50일 하지 말고 2, 30일 하라고 하는 게 초반 스타터 끝에 올라가는데 초반에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언론에 미리 다 배포하고. 근데 저는 중간에 좀 알았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조금 속도전에서 조금 아쉬웠고 초반에 이제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언론에 배포한다는 건 미국 언론인가요? 그렇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건데 근데 언론 배포가 저희는 이제 중간에 뭐 하긴 했는데 큰 업체들은 당연히 다 스팸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식으로 큰 매체들을 다루지게 되냐면 작은 블로그나 작은 뉴스 같은 데서 다루다 보면 이것도 있네 하면서 조금 더 큰 데서 다루고 조금 더 큰 데 다루고 그래서 보통 정말 메이저 같은 데는 한 킥스타터 막판에 이제 하면서 갑자기 다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조금 초반에 요령 을 좀 알았으면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제가 킥스타터 되게 도움됐던 게 뭐냐면, 킥스타터가 이제 밤에 댓글을 달아야 돼요. 시차가 반대라서. 근데 밤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뭘 했냐면, 그 킥스타터 기간 동안 뭐 댓글 달 건 달지만 제가 킥스타터 한 2, 3년치 거에 대해서 1억 이상 펀딩된 걸 다 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때 아이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브랜딩을 해나갔고 어떻게 피벗을 했고 다음 아이템 뭐가 나왔고, 이 공부가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보다도 그 킥스타터 펀딩 금액을 보면 더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좋은 공부 자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벗했고 뭐 뒤에 후기는 어땠고 이런 것들.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알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노하우를 좀 동출해 주시죠. 그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댓글들을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 단다고 어떤 식으로 댓글 나는 게 좋을 건가요? 댓글 단다는 뭐 댓글 같은 거 좀 달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 저 그러니까 댓글 단다는 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질문해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 할 때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일단은 뭐 바로 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저도 저희도 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질 않아서 멤버들이 전부 다 영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다들 예, 이거 여기다가 이거 쓰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영어를 하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좀 더 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의미만 전달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다는데, 뭐 따로 댓글에서 요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대답을 했고 그런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스트 펀디도 누르면 금액 쭉 나오니까 그 위주로 해서 한번 어떤 아이템이 성공했고 이런 것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성공한 케이스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하버드가 되게 좀 그런 학풍이 강하대요. 실용학풍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한참 뭘 얘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So what?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분인데, 그분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기업은 실패한 기업에서 뭘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패한 기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려면 100가지 이유도 더 있다는 거예요. 1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왜 실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공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에서 어떤 좀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빨리 그냥 따라하는 게 낫다. 이게 그분의 이제 지론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하신 것처럼 성공한 그런 어떤 펀드 케이스들을 보고서는 거기서 어떤 그런 좀 그 교훈을 좀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루미르 C나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교훈을 얻었다기보다는 다음 제품을, 제가 루미르 S라는 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제품을 어떤 제품을 내놔야 될지 다음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돼서 생각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런 게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킥스타터는 크게 펀딩이 많이 된 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정말 기존에 없었던 정말 신기한 거 하나랑 정말 실용적인 거, 뭐 얼마든지 널리 있었지만 그게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게임에 대해서도 되게 니즈가 큰 것 같아요. 재미, 그리고 남성이 주 고객이거든요. 킥스타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남성 위주의 제품이라면 캠핑 이런 것도 잘 되고요. 그리고 뭔가 아기자기하고 그런 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그 킥스타터를 일반 유저도 많이 보지만 바이어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바이어들 자료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연락이 많이 왔었던 게, 저희보다 잘된 사람 너무나 많지만 저희 정도 펀딩 됐었을 때도 너무나 요청들이 많았거든요. 바이어들이 펀딩이 일단 1억 한 3천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한 11억 5, 6천 정도 됐었어요. 네. 1억 5천, 네. 1억 5, 6천 정도, 한 30일 정도. 네. 네. 그 정도 됐는데 바이어들이 연락을 많이 왔어요. 그렇죠. 바이어들이 주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나요?
그냥 뭐 물량에 따른 가격이나 스펙, 사용 설명서, 뭐 판권 이런 다양한 것들 있죠. 그러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아니요, 그때 가서 또 만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그게 좀 예.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놨으면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겠네요. 네, 보도 자료도 좀 준비하고 좀 저희가 한 네 명에서 그 키스타터를 담당을 하고 했었는데 벅차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근데 제 생각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네 명 정도 모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아,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네 명 정도. 네, 저희 영어 막 문법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영어를 했어가지고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이제 바이어들과도 관계가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일단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또 다른 언론에서 오고 또 다른 언론에서 오고 뭐 중국에서도 아예 CCTV에서는 파견해서 오고 이런 것들이 근데 키스타트를 안 했으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독일의 빌트지나 뭐 CCTV나 네. 뭐 그런 메이저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회사들은 어떤 부분에 좀 더 많이 좀 관심을 갖던가요? 이 회사에 대해서 논의를 그 사회적 문제를 사업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지속 가능한 선행은 NGO가 아니고 소셜벤처나 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뭐 물을 얻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도 되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적정 기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그 루미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적정 기술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어때요? 저는 적정 기술 제품은 아닌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적정 기술이 표현이 뭐 그런 거 있더라고. 현지에서 재료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뉴스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적정 기술을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분류하는 데도 있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적정 기술이랑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의미를 갖고 있는 제품.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만드느냐보다도 무엇을 위해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회적 저를 사회적 기업으로 표현하든 소셜 벤처로 표현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고 제가 신념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속 가능하게 고민하면 그 자체가 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대부분의 기술이 정말 그 혁신 1%의 혁신에 대해서 다 집중하잖아요. 근데 대중에 대한 그 혜택이 결국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신념이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 이런 모임들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아, 공학적으로 아니면 정말 그 IT나 이런 하시는 분들 조금만 넘어와도 이 분야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어디 가도 사람들 좀 좋아해줬던 게 공대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인데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소셜벤처 좋아, 사회적 기업 좋아 이런다 하도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성공 그게 소셜적으로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커요. 그러면 이 분야에 다양한 어떤 기술이나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뭐 저는 빚 부족 문제겠지만 그분들이 물 문제라든지 다른 에너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부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이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커요. 맞아요. 저희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저희 한양대는 이제 그런 공대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기술과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제 성수동 쪽으로 오셔가지고 아, 네. 지금 이미 성수동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쪽에 계실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임팩트 루트 임팩트 쪽이랑 같이 있으실 거라고 들으셨죠? 네, 지금 헤이그라운드라고
서울숲 앞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지금까지 입주를 하기로 한 업체들은 한 30개 정도 되는데 뭐 이 분야 뭐 마리몬드나 두성 컴퍼니나 아쇼카나 이런 데는 다 들어오기로 했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좀 새로운 콜라보나 이런 것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아직 좀 중간 입주 기간이 조금 동떨어져가지고 잠시 이제 성수동에 와 있는데 내년 한 5, 6월쯤에는 다 같이 한번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거기 이제 커뮤니티의 소셜 쪽으로 다 모일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마리몬드랑 콜라보로 생각하는 게 조명 있는데 그런 문양들도 조금 더 콜라보 해볼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소셜적으로 뭉치면 또 다른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 2층부터 5층은 법인들이 들어가고 또 위층에는 또 소규모 기업들도 모집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도 또 기업이 되신 분들은 2층에서 5층까지 아마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업이신 분들은 또 거기 지원하셔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2015년부터 매출이 발생을 했나요?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올해부터 발생했죠. 올해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뭐 그게 한 9억 정도 가까이 되는 9억 정도. 네. 내년에는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반기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크라우드펀딩이나 그런 게 좀 합쳐지긴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제품들보다는 훨씬 좀 자신이 있어서 훨씬 잘 되진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루미르 C라는 이 제품은 첫 제품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저도 알고 있고 가격도 코스도 높고 그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제품이라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제품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자신 있어요. 그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지금 겨울에 인턴을 모집을 한다고 그러시던데 지금 뭐 여기도 우리 학생들도 많이 네. 있지만 어떤 인재를 좀 인턴으로 원하시고 좀 그래서 거기서 인턴으로 일을 해서 뭐 두 달 정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여기 이제 어차피 학교를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수업도 좋지만 현장에서 업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두 달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야겠다 그렇게까지 하긴 쉽진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같이 분배하면서 일하면서 배워가는 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좀 해외 쪽 일이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면 업무 진행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소셜적인 그런 거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되게 착하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네. 되게 안 착한데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 있으면 어떤 쪽을 같이 일하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착하다는 게 기준이 이제 뭐 소셜한 거니까 이제. 네. 그래서 두 달이니까 그러니까 인턴 말고 그냥 일반 회사 직원 직원이요? 직원 뽑을 때 예.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둘 다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소셜적이고 공감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다른 데보다 결과가 다 좀 늦어요. 회사 진행 속도가 일반 IT 기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현장에 많이 가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조금 끈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술에 너무 매몰리다 보면은 그렇게 좀 생산자 입장에서 이게 열광하는 제품인데 막상 가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뭐 가치가 좀 덜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게 또 이제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화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좀 자꾸 좀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루비르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정신 수업을 이제 듣고 있고 이제 그런데 좀 관심이 있는 이제 친구들인데 이제
약간 먼저 어떻게 보면 길을 가셨잖아요. 몇 년 밑에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준다고 할까요? 아, 네. 어떤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조언이라기엔 너무나 그렇고요. 제가 한 1년 10개월 정도 하면서 창업을 정말 괜찮은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루미르 때문에 제 개인 자금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분한테 빌린 것도 없었고, 근데 제가 못 가볼 그 경험이나 아니 못 만나볼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또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그 조직을 또 어떻게 하든 간에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돈 주고도 못할 그 경험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랑 그 얘기 됐었어요. 그 제가 항상 이제 동남아시아를 저희가 가니까 맥주가 항상 지역마다 좀 맛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어떤 섬의 맛이 다 다르고, 자바섬, 수마트라섬 다 맛이 다르고, 야, 나중에 뭐 혹시나 뭐 안 되더라도 이런 맥주 맛있는 거라도 잘 수입해가지고 맥주집이라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보고 경험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직원들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다 마사지 다 맨날 봤거든요. 그래서 마사지가 좋은 것들을 또 잘 해가지고 한국에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인데 못 보는 그 시각들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봤던 경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좀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적으로도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한번 아까 식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슈카 부회장님이랑 그때 사우디 포럼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이 미술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즘은 정말 소셜벤처나 이런 거 투자하는 거를 본인 자부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다. 굳이 여기 돈을 안 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임팩트가 있고 정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이런 자금을 통해서 어차피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살리면 또 펀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IT 기업 못지않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술품이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미술품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되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요즘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 걸어놓고서는 뭐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즐기는 거잖아요.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게 그런 어떤 미술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선호가 생기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이 소셜 벤처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떤 좋은 미션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포트폴리오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걸 즐기기도 하고 그림 보는 것처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려는 그런 의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저는 이게 부의 집중이 심화될수록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기술의 발전 때문에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조류고, 그래가지고 소셜벤처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그런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다시피 정부가 하는 게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한테 정부를 믿을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소셜벤처가 되게 많아지면, 그런 문제 해결을 잘하는 소셜벤처가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또 그런 구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또 그렇고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재환 대표님께 박수 한번 다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